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인데 오늘 미국에서는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미국의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데이가 개최가 됩니다. 이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은요. 미국의 전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한국의 배터리 업체와 협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 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언급들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더불어서 한국에서도 오늘 역시나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K배터리의 전략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배터리 관련된 이 예산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좀 예산안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T 바이오센서의 공모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모가는 5만 2천 원으로 현재 좀 정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0%가 단일 제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ST 바이오센서 측에서는 공모 가격을 낮춘 바 있는데요. 역시나 관련된 오늘 시장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